자, 여긴 파란색이 악성으로 막힌 헤드입니다. 어제 제가 제가 처음에 디바이스로 1차 세척을 했는데 상태가 요랬어요.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백지에 가까울 정도로 1차 세척을 해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악성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디바이스에 수치를 이제 45, 40 정도 놓은 것 같아요. 40에 30초 돌아가고 10초 정지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제 퇴근하면서 이제 디바이스에다 물려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출력을 날렸더니 이렇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인쇄 품질 보고서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2019년도에 출고가 되어 가지고 근 4년 만으로 한 4년 정도 사용한 기기입니다. 총 사용 매수는 보자. 34,899. 3만 5천 장 가량 사용한 거예요. 자, 여기 나왔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프린터 상태 보고서를 보면 이 기계가 언제 출고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고라기보다는 처음 셋업된, 이 헤드가 처음 셋업된 날짜가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PHA 날짜. 보시면은 2019년 12월 31일. 맞나? 2019년 12월 31일. 보이시죠? 19, 31일 날 헤드가 셋업이 됐고, 총 사용 매수는 34,900 한 장. 그죠? 그건 이제 35,000장 가량 사용한 거네요. 근 1년에 만장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고, 달에 1,000장 뭐 정도 사용하는 그릇인 것 같아요. 여기 수리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압력을 한 80에 놓고 한 5분 정도 돌려요. 5분 정도 밀어 넣기만 합니다. 주사기로 석션을 한다고, 밀당을 한다고 쳤을 때, 주사기를 이렇게 미는 거를, 미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클리닝 디바이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터가 돌게 되면은 주사기로 미는 것과 같아요. 같습니다. 그렇게 미는 상태로, 압력을 70에서 한80 정도 놓고, 30초 구동하고, 5초 정지하고, 이렇게 5분을 돌려요. 돌려서, 돌려보시면 웬만하면 헤드는 다 뚫립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그 헤드는 악성이에요, 악성.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파란색이 문제가 있으니까 파란색 쪽 헤드를 일단은 다 밀어내고 빨아당겨가지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다 밀어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CS2 약품을 집어넣고 디바이스를 압력을 한 35에서 40 정도, 30에서 40 사이에 놓고 30초 밀고 10초 정지하고 이 상태로 해가지고 기계를 세워 놓으세요. 아, 돌려놓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그래가 아침에 출근하시면 대략적으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가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악성이었던 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디바이스 앞에 가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디바이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제 저 헤드를 수리하고 나왔는 마지막 이 색깔이에요. 보이시죠? 자, 압력은 36이 나왔고요. 6이 나왔고, 시간 한번 볼게요. 30초 구동하고, 10초 정지하고, 이 상태로 돌리게 되면은, 요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래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돌려놓고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와서 아침에 출근해서 돌려봤더니 저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요 참고하셔가지고 장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